오늘 식사는요, 요즘 봄철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못 먹었는데, 이 가을에 저기 만들어 놓은 김부각을 지금 석작에다가, 대나무 석작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꺼내서 이렇게 지금 김부각을 튀기고 있어요. 이게 김부각 튀겨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이 좋겠죠. 하얗게 어울리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제 내가 밥을 잘못 먹으니까 우리 딸이 누룽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끓여줘서 김치가 먹는데 입맛이 돌아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김부각을 이렇게 지금 김부각을 이렇게 해서 식사로 지금 만들어. 한 6장 만들어서 이렇게 이따가 점심 때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김보가 그래도 아주 찹쌀풀로 예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바삭거리고 김 향기도 나고 엄청 맛있어요. 너무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금방 이렇게 꺼내면 돼요. 한 6장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룽지가 지금 있고 있네요.